자, 아이돌 순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BTS의 솔로곡을 하나 갖고 왔고요. Yes.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제이홉님께서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셨고 슈가의 Yes. 데치타를 저희가 아이돌 순명 5화에서 다뤘기 때문에 Yes. 그러면 래퍼 한 명. Yes. Yes. 랩하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BTS의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헤더, Yes. 음악의 코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제가 솔로곡이 있더라고요. Yes. 그래서 찾아보다가 요즘에 좀 BTS 영상을 조금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솔로로 솔로. 나오신 분들을 좀 이제 보고 있는 찰나에 먼저 들어봤지만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걸 하나 봐서 빠르게 좀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랩몬스터 님이시고요. 뒤에 뭐 랩그래몬.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아미 분들께서는 아 어떤 노래를 다루시는구나라고 대충 짐작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될거 없이 바로 노래 들어볼까요? 랩. Yo.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는 놈의 고정 말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좀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남들이 와서 진주 먹거릴 거네 카트랙 누군 달리라고 누군 멈춰서라 해 개그 되고 나서 망설인 적이 없었네 야이 짓을 왜 시작한 거지 벌써 이제냐 짜면 나오는 거 알지 시기 같아 나 따위가 무슨 뮤즈 내가 아는 나의 그 어쩜 그게 사실 내 전부 돌릴 길 없는 시간들이 습관처럼 비틀어 너 그때마다 날또 이렇게 세운 거야 But so I'm asking once again yeah. Who the hell am I? Yeah. Do you think you lie? Oh, shit. Yeah, my name is on it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이게 내 영혼의 직업이여 myself 넌 절대로 너의 혼돈을 내지 마 이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첫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내 숨가 살아 숨 쉬는 persona Who the hell am I? Persona Who the hell am I? When you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좋습니다. 랩몬스터 김남준 페르소나. 일단 전주 부분의 도입 부분부터 들었을 때 그 네. 플랜저 효과라고 하나요? 그 비행기 약간 젯 엔진 소리처럼 그런 플랜저 효과 페이저 아닌가? 플랜저 네. 페이저 아, 뭐 둘 다 비슷한 용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딱 쓰여진부터 해서 이거 약간 RATM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Raged Against Machine 뭔지 아시잖아요. 아니, 알죠.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밴드요. RATM이요? 네. 본인만 싫어해? 아니 그냥 정파 밴드라서 싫어해요. 노래 정치적 의미로 이거 자를 거예요? 안 잘라요. 아 그래요? 저번에 뮤즈에서 말했어요. 어쨌든 하나의 네.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RATM 사운드 네. 저 솔직히 뭐 전 영어 노래 들을 때 네. 가사 잘 안 보니까요. RATM 사운드 느낌이 많이 났는데 약간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김남준 씨가 랩몬스터라는 배우랑 그 배우자 뮤지션이 액션을 한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저희가 여기 영상 찍기 전에 약간 가상 가수에 대해서 약간 사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뭔가 약간 김남준 씨가 아니라 김남준 씨를 모델링한 약간 가상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 듯하고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준 듯한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 기법은 00년대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는 이제 빡센 클로즈업 해고 안에서 앞에서 정신없게 약간 카메라 흔들고 모션을 취하는 그런 촬영 기법도 중간중간 쓰였고 전체적으로 노래를 들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김남준 씨의 모델링을 한 그 가상 인물이 크게 또 나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랩몬스터가 실제 사람보다 약간 좀 가상 인물로 느껴지는 약간 뮤직비디오 연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자연물이 없었어요.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약간 뭐 폐쇄적인 공간이라던가 그 캐릭터들이 옆에 3D 모델링된 캐릭터들이 옆에 있고 약간 가운데에서 이제 포커스를 잡아주는 현실적인 배경과는 솔직히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네, 교실이라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것도 그런 교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런 교실 지금 저기 위에 나오는 이런 교실 예 네. 있긴 있는데 솔직히 보기 힘들잖아요. 미국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을 안 가봤군요. 네. 제가 제 식견이 부족한 거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랬고 음악적으로 로는 이제 초반에는 또 RATM 생각이 나다가 또 후반 갈수록 곡 구성 코드 구성이 펑크 그러니까 펑크 말고 펑크 그린데이 느낌스러운 약간 그런 진행도 있어서 생각보다 락에 옛날부터 진심이었고 이게 언제 나온 노래죠? 2019년 옛날부터 락에 좀 진심이었고 매버터 소울 앨범에 네. 있나? 어쨌든 음원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락에 되게 진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이제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쉽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락적인 거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요. 일단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힙합이고 네. 특히 이런 비트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대한민국 대표 힙합 가수 사이먼 도미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이홉 할 때는 되게 올드스쿨 옛날 그리고 세븐틴 리더즈의 치얼스는 약간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 힙합씬에서 유행했던 비트를 많이 차용했고 랩몬스터는 그냥 전형적으로 2019년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했던 그리고 뭐 조금 과거로 돌아가자면 사이먼 도미닉이 한창 솔로 활동을 했었던 2014년에서 2017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썼던 사운드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렸었고, 일단은 이분은요 래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랩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가 아니고 그냥 래퍼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돌 연습생으로 제이홉 예를 들어서 댄서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의 제이홉으로 이제 방화를 꽃을 피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분은 그냥 태생부터 래퍼였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리뷰에서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한테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연습생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본인만의 랩 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랩을 연습을 하면서 아기 래퍼로서의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 아마 근데 RM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RM이 아니면 세븐틴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스쿱스인가? 근데 어쨌든 이분을 보고도 역시 여전히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이분이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그 랩의 스킬들 자체가 김남준 씨죠. 네, 김남준 씨가 제가 알기로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이면은 몇 년도죠? 한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그때! 아니 김남준 씨가 네. 어리다고요? 저보다 어려요. 95년생 저보다 어린 거네. 네, 어려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진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진이 나이 제일 많아요. 진이 92년생이고. 어쨌든 이제 그걸로 통해서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 이분은 굉장히 악센트를 강조한 플로우를 굉장히 자주 쓰시는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래퍼 스윙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랩을 들었을 때 이거 그냥 눈 감고 RM인 거 모르고 누군가가 노래 들려줬을 때 스윙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절 끝나고 속사포 랩 같은 거 하는 부분에서는 왜냐면 거기서 악센트를 강조한 플로우를 굉장히 그냥 그걸로 아예 덮어버렸거든요. 그 소절 자체를 나로 끝나는 뭐 그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라임이고 그 플로우라는 게 그 악센트식 플로우라는 게 예를 들어서 Man fuck you hate the fuck you up 니 가랑이 쌓이는 이 안먹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스윙스가 했던 랩 중에서. 보시는 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악센트식 플로우라고 하면 본인도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여줘도 잘 모르겠어요. Man fuck you hate the fuck you up 니 가랑이 쌓이는 이 안먹어 너나 나나 똑같아 fuck 성성살 착한 척 그지워 꺼 텀블러. 이제 좀 플로우를 알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네. 이걸 내가 빨리 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악센스를 딱딱딱 천천히 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난 신인 아니 신인 열심히 해서 신이 이미 신인만 실력이니 이게 스타카토식 플로우고. 그럼 플로우와 라임의 차이는 뭔가요? 라임은 가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말 맞추기? 그게 이제 단음절 라임. 이제 버벌진트가 다음절 라임을 만들기 전에 많이 썼던 옛날 가리온 주석 뭐 아니면 뭐 서태지 H.O.T가 썼던 뭐 H.O.T 예를 들자면 아침부터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버릴까봐 어디 학교에는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그게 단음절 라임이고요. 이제 버벌진트가 했던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랩을 할 수는 없어요. 버벌진트가 했던 거는 완전히 버벌진트는 소절 라임. 그렇죠, 그렇죠. 소절을 다 그냥 비슷한 그 그러니까 오, 아 이런. 보통 거. 말씀드렸던 건 이제 조사나 아니면 어미 단계에서 약간 좀 그것만 끝에만 맞추는. 그게 이제 그게 되게 이제 단음절. 지금 생각하면. 내가 느낀 게 맥돌로 막비 다시 내게 돌아온 걸 느꼈지. 그냥 존나 허접하게 들리려면은 느티 나무 나의 오렌지 나무 뭐 이런 거. 아야. 그게 진짜 허접한. 랩한다고 약간 여 하면서 약간 약간 장기자랑용으로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그게 이제 되게 90년대 서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게 그거고 그거를 이제 소절 라임으로 바꿔버린 게 다음절이잖아요. 다음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꾼 게 버벌진트. 그래서 버벌진트는 나는 역대급 래퍼라고 VJ네. 그래서 그때 최고의 힙합 앨범에 누명 이런 게 괜히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그 앨범이 이제 누명이었고 어쨌든 그게 라임이고 이제 플로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려하게 그 다음 랩으로 이어가게 하는 랩의 스킬이에요. 스킬 그러니까 래퍼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잖아요. 베이스도 치면서 기타든 베이스든 이렇게 치면서 자기만의 뭐 스트로크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있죠. 있잖아요. 시그니처가 그루브? 있죠. 그루브? 약간 그런 거? 저도 그런, 있어요. 그게 플로우예요 랩에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들었을 때는 스윙스 같이 느꼈다는 거고 아니면은 사이먼 도미닉이 있었던 스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이 노래를 지금 내가 이거 세 번째 들어보는 건데요. 이거를 사이먼 도미닉 플러스 스윙스 느낌? 그러니까 사이먼 도미닉하고 스윙스가 전성기였을 때가 언제예요? 이 김남준 씨가 고등학생 때 아닙니까? 연습생 시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3년단 데뷔하기 전 한 데뷔하기 거의 직전쯤 2010년 2011년 아니면 2009년 8년 이때 스윙스가 나왔거든요. 이때 스윙스가 많이 대중들한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본능적으로 스윙스 네. 거기부터 유명해졌잖아요. 그 사이먼도 메이크도 마치 슈프림 팀이 가장 전성기였을 그렇죠. 때가 2007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10년 11년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을 듣고 저는 RM이 랩적인 이제 본인의 에고를 거기다 집어넣었던 그 전부터 랩을 시작했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느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에서 뭐 RM이 음악적인 리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분은 그냥 래퍼로서의 입지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이홉하고 슈가는 아직도 정통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을 수는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저는 RM은 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RM은 정말 랩 리스너들 이 듣기에도 어우 이 사람은 괜찮네 이 사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이홉하고 슈가는 어 네가 힙합을 했다고? 한번 들어볼까? 괜찮네 이런 느낌이고 RM은 들었을 때 어 얘 뭐야 랩 잘하네? 아이돌 래퍼에 대한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편집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RM은 쇼미더머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가면은 그래도 높은 단계 그 본선 탑10? 탑7 정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이라 근데 아이돌 래퍼 하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그 수준 가진 래퍼 진짜 별로 없거든요.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제가 되게 좋게 말을 하는 건데 아이돌 래퍼들 수준 솔직히 아직도 많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RM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코까지는 아닌데 지코는 솔직히 쇼미더머니 나가도 저는 우승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심사위원 됐겠죠. RM은 그 뒤에 계보를 정말 지코의 계보를 정말 잘 이을 수 있는 왜냐면 지코도 솔직히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락비 출신으로 데뷔를 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 뒤로 이제 뭐 블락비 시절에도 솔직히 말하면 RM님의 지금 이 페르소나처럼 지코님도 LOL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저는 그 노래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노래가 아마 2013년 14년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이제 활동들 그 그룹의 앨범에 그 솔로곡들 하나하나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나 아무래도 저는 RM 그래서 지코의 좀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분으로는 이분을 꼽고 싶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탄소년단인 걸 떠나가지고 다만 단점이 있어요. 좀 RM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합니다. 발음이 많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사가 똑똑똑똑 떨어지게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아까 제가 말한 속사포 랩을 했대 뭐 Man fuck you, hate fuck you, 니가 아는 이상이네 이어 먹어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발음이 많이 세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같이 랩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악센트식 플로우는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발음이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스윙스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악센트식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자주 쓰고 굉장히 잘하는 래퍼로서 스윙스가 좀 인식을 많이 받았었는데 스윙스도 발음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스윙스가 후반기에는 본인의 스타일을 좀 바꾸고자 무기로 내세웠던 게 멜로디 랩이에요. 전라도 익산시 한식밥집보다 치알집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성을 넣는 거 아니면은 뭐 그 반도의 흔한 래퍼 아십니까 혹시? 브랜디 뮤직에서 했던 버블진트하고 산이하고 스윙스 셋이서 같이 했던 예 데스 미 데스 아와삐 예 TV에 나와도 그게 달라진 게 없어 before and after 이 노래 몰라요? 네, 반도의 하나 래퍼라는 랩을 들어보시면 그때부터 스윙스가 뭔가 조금 자기 본인의 랩에 약간 멜로디컬한 이런 걸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스윙스 부분을 들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가사를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난 마음이 변해 지은 것도 없고 늘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싫으면 fuck you go I know them girls and me 그런 요소를 그래서 많이 넣었어요 스윙스가. RM님이 그 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톤 자체는 스윙스하고 비슷하고 똑같이 악센트식 플로우를 쓰시는 거는 비슷하지만은 RM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통적인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욕심인데 쇼미더머니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RM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아이돌 래퍼에 대한 편견을 좀 한번 확실하게 뒤틀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돌 래퍼의 실력이 솔직히 일취월장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퀄리티 많이 높았어요. 5년 6년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짧게만 봐도 그래도 아직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인식 자체가 좋진 않습니다. 아이돌 래퍼 분에 대한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쇼미가 랩 실력을 랩 스킬과 랩 실력의 증명으로서의 등용문인 시절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아이돌 힙합 전쟁이라던가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한번 나오면 또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거기 아이, 나갈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은. 왜냐면 거기는 네. 아이돌끼리 싸우는 거니까. 아니 거기 나갈 수준은 이분은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분한테 수식어를 제가 지금 붙이는 게 아이돌 래퍼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쇼미 자체가 옛날에는 솔직히 한 내가 봤을 때 한 시즌 6? 아 5인가? 그때는 진짜 별들의 전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엘머스님 나가도 높은 유지가 아, 왜냐면은 근데 쇼미더머니가 지금 시즌이 너무 네, 길어지고 너무 많아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다 나온 느낌? 슈스케도 A까지 하고 끝났잖아요. 네. A 그렇죠. 싱어까지 끝났는데 쇼미더머니는 지금 벌써 11이었잖아 10, 작년에. 11이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언더에서 날고 기었던 사람들이 이미 초반에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온 거.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 게 네. 시즌이 지날수록 약간 조금 네, 그냥 뭐 싱잉랩이라고 하죠. 아니, 그런 거 하는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에고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에 조광일 나왔었잖아. 아 조광일은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보면은 저는 그 에고는 깨지진 않다고 안고 있다고. 왜냐면 조광일도 작년에 준우승하지 않았어요? 아, 우승했는데요. 우승했어요 조광일. 네. 어쨌든 그렇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BY나 CJ 막 이렇게 진짜 별들의 아, 전쟁 했던 네. 그때 막 근데 솔직히 작년 시즌에는 조광일 하고 랩 스킬적으로만으로 그렇게 BY 대 CJ 라이벌 구도로 형성했던 사람은 딱히 없었다고 그렇죠, 생각. 조항일 원탑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쇼미더머니의 틀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시즌마다 소수라도 있으니까. 음흠. 그러니까 시즌은 이번 시즌은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에고를 빛내줄 상해도 나왔잖아 그리고. 빛내줄 사람인가요? 랩몬스터가? 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네. 너의 실력을 증명하라가 아니고요. 네. 나가서 아이돌 래퍼의 편견을 깨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지. 가서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걸 뽐내고 와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이잖아.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엄청 크잖아요. 그냥 K-POP 하는 문화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쇼미더머니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힙찌리들도 존나 많고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힙합 리스너들의 인식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힙 그 언더 쪽이나 힙합 언더 쪽에서 비꼬는 말 아 존나 뭐,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방탄 방탄이나 되겠지 뭐. 네, 랩몬스터도 처음에 욕 많이 먹었대. 예 네, 맞아요. 욕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방탄이 약간 가사나 이런 거에 힙합 막 이런 거 들어있지 않나요? 이게 힙합이고 뭐 저 그 노래는 뭐 들어보지 못해요. 뭐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도 막 싫어하고. 아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번 다룬 적 있었죠. 락질이. 네. 락질은 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으로.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네.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견을 반전을 주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했던 게 지코인데 그거에 대한 계보를. 지코는 있는. 근데 쇼미더머니에 출연자로 출전한 적은 없잖아. 그렇지. 심사위원으로 나온 거지. 그 사람은 심사위원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실력은 아,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뮤비가 저는 게임 좋아하시니까 혹시 분리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그 느낌 많이 났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런 그 분리라는 게임에도 이런 교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그러니까 하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간에 체육관에서 체육관 맞나? 화산고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그게 나는 절충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한국적인 느낌이잖아. 예. 검정색 교복 통일해가지고 예. 미국은 교복 그렇게 안 입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뒤에 칠판에 써져 있는 영어들도 그렇고 여기 한국어 없습니다 보면 네.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안 그래도 노래 그 앨범도 맵 오브 더 소울이고 약간 네. 뭔가 미국식 나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후드티 입고 미국 사람들 참 소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런 네. 약간 느낌이 나는 절충을 굉장히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분리 게임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약간 여기서 김남준님이 반화적인 그래서 나는 그 장면 넣었다고 생각해요. 감독이 뮤직비디오 감독이 그 장면 연출했다고 생각해요. 왜 중간에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절 끝나고죠? 갑자기 무슨 체육관에서 검정색깔 뭐 그것도 완전 옛날식 교복이야. 말죽거리 전국선에서 보던 그 시절 교복을 쫙 차려입고 뭐 수십 명이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근데 거기 랩몬스터 가운데 있었잖아. 열대로 서 있지 않고 그냥 그 중간에 길을 하나 터놓고 뭔가 일진? 예, 짱처럼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연출했던 이유가 반항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가사를 아직 가사집을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사만 봐도 자전적인 얘기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래퍼니까 혼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뭔가 약간 어디에 어느 대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래퍼들이 많이 써요 이런 그리고 소재를 네, 보통 많이 씁니다. 왜냐면 래퍼는 약간 그렇죠. 반항아 뭐에 개기고 덤비고 그리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없는 헤이터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네. 그냥 그거를 비유적으로 직유적인 배경으로 그냥 학교라는 그냥 배경을 설정한 것 뿐이지 나머지에서는 물론 중간에 가상 인물 하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 김현주 씨 커진 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나오긴 하는데
같은데 이 세계관 자체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아무래도 래퍼분 세 분의 이제 솔로곡을 어쨌든 저희 채널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등입니다.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오리지널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힙합 냄새가 진짜 정말 짙게 묻어날 수 있는 노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하실 얘기는 없나요? 아 노래 좋게 들었... 김남준! 김남준 네, 네 노래 좋습니다. 네 저는 RM 최애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사이버틱하지 뭔가 하는 게 사이버펑크스럽는데 되게 아 그래요? 가상현실스럽던 아, 그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얼굴 저렇게 후드 뒤집어 쓴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좋긴 한데 아니 스윙스 같지 않냐고. 후드 안 써도 될 것 같아. 살만 찌면 스윙스라고 이 상태에서. 돈까스 좋아. 아 근데 후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표정이 표정을 제가 봤을 때는 방탄 멤버 중에서 뭐 근데 후드 있지만, 벗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방탄 멤버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 이때까지 그러니까 뭐 다 떠나 연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래퍼는 스웩이, 약간 스웩이 있어요. 그 네. 모션이나 이런 거를 손짓 특히 이게 강해요. 오 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느낌이냐면 그 KDA 아칼리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가상 저기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으로 래퍼들의 모션이나 아니면은 뭐 래퍼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랩할 때 그런 특징이나 걸음걸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따올 때 딱 이 사람 거 따면 될 거예요. 딱 RM 거 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네. 힙합곡이니까 당연히 이런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도 같은 사람이죠.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했죠? 오래 했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짬바 좀 많잖아요. 카메라 앞에 쓴 짬바도 많을 텐데. 2019년이었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완전히 그때도 이미 빌보드 이제 진입 딱 하려고 각 잡고 있는 맵 오브 더 소울 저게 그 앨범 아니에요? 저 앨범이 방탄 앨범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앨범을 알고 있는 그 7 써져 있는 앨범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 시절에 이제 각 보던 시절에 이제 이미 완성형 트레이닝으로 짬바 다 채워진 상태에서 연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제스처를 그래서 퍼포먼스지 그게 그렇죠. 래퍼의 퍼포먼스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랩몬스터님의 리뷰까지 아 리뷰래 리뷰 아니면 아이돌 선배입니다. 네. 랩몬스터님의 이제 곡까지 살펴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곡은 하나씩 다 봤습니다. 제이홉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이돌 수명 다음 화도 당연히 이거는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방탄소년단 곡을 한 곡 더 갖고 올 겁니다. 그거는 그룹 곡으로 해서 네. 이번에는 저희 댓글로 써주신 이제 팬분들께서 아미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 중에 좀 제일 많은 추천을 받았던 힌트 있어요? 제일 많이 댓글 혹시 댓글 봤어요? 네 봤어요. 제일 많이 추천해주신 곡이 있어요. 한 글자. 글자 한 글자. 네. 어!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뭔데요? 몰라요. 잘라주세요.